최근 호주에서 일어난 초대형 산불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2019년 9월부터 시작된 산불은 5개월째 지속되고 있으며 호주 현지의 폭염과 가뭄까지 이어지면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 면적의 약 100배인 600만 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으며 불로 인해 캥거루와 코알라 등 야생동물 5억 마리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호주 코알라의 멸종 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야생동물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구조된 코알라가 물을 마시는 모습이 여러 차례 뉴스를 통해 보도되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코알라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동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1700년대 말 호주에 유럽인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한 유럽인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동물을 보고 원주민에게 묻자 원주민은 코알라라고 대답합니다. 코알라는 원주민 언어로 물을 잘 마시지 않는다 라는 뜻인데 유럽인들은 그 이후로 그 동물을 코알라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코알라의 주식인 유칼립투스 잎에는 충분한 수분이 있기 때문에 코알라는 물을 따로 마시지 않아도 수분 공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코알라가 이렇게 구조대가 주는 물을 벌컥벌컥 마실 정도이니 얼마나 힘겨운 상황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현재는 호주 애들레이드에 코알라 임시 대피소를 마련하였고 강아지 놀이 공간으로 개별 공간을 만들어 구조된 코알라들의 회복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주의 산불이 장기화됨에 따라 연소되면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발생했습니다. 청명한 하늘을 자랑하던 호주의 시드니는 지난 10일 PM2.5 초미세먼지 수치가 778까지 올라 중국과 인도를 제친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1600km나 떨어진 바다 건너 이웃나라 뉴질랜드까지 미세먼지 수치가 급증했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는 평소 대기가 청명하기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특히 뉴질랜드에서는 미세먼지를 아예 찾아볼 수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하늘빛이 완전히 주황색을 띨 정도로 대기 중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뉴질랜드 기상청은 위성사진을 통해 호주 산불로 인한 대량의 연기와 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뉴질랜드 북부 지역을 향해 계속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1600km의 바다를 건넌다는 뉴질랜드 기상청의 이 같은 분석은 중국이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했던 논리에 정면으로 대척됩니다. 그간 중국 정부는 한국의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며 미세먼지가 500km나 되는 서해를 바람을 타고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2018년 중국의 생태환경부는 중국의 대기질은 많이 개선됐지만 서울은 갈수록 악화되는 현상이 있었고 대기 오염물질 농도가 중국 베이징과 다렌보다 서울이 더 높았다며 이는 중국에서 발생한 물질이 아니며 오염물질이 바다를 타고 서해를 건넌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런 관점이면 차도 거의 다니지 않는 백령도가 서울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호주 산불로 인해 발생한 미세먼지는 1600km 떨어진 뉴질랜드를 넘어 남미에서까지 관측됐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중국이 그토록 찾던 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바다를 건널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2019년 한중일 3국 공동 연구 결과를 통해 한국의 미세먼지 중 32%는 중국에서 발생된 것이라는 점을 중국에서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32%지만 그래도 중국이 처음으로 인정했으니 의미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죠. 하지만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측정한 고농도 시기의 외부 기여율은 70에서 80%에 달한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32%라는 수치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극히 소량의 미세먼지가 한국으로 넘어간 것뿐이라는 입장의 변화를 두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그토록 찾던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사례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관측되었으니 중국 정부도 이제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차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